서울시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세제 개편 자문단을 통해 주택 보유세 개편안 마련에 나섭니다. 서울시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은퇴, 고령자 등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오늘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. 서울시는 원윤희 전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을 좌장으로 분야별 전문가 10명과 함께 재산세,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서울시는 개편안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이르면 오는 4월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입니다.